자, 오늘 고객님은 간단한 A님입니다. 이분 자주 오셨어요. 얼마 전, 좀 됐나, 한 달, 두 달, 5800X 3D로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신 것 같은데, 컴퓨터를 또 사신대요. 직접 쓰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누구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일단, 이번 컴퓨터는 5700이 아니고 7500F. 7500F에 A620 아세스 보드 620 중에 좋은 거예요. 랜슬롯 4개 있고 방열판 있고 램 16기가 2개 에센코어 거예요. 요거 삼성이 아니고 SK 하이닉스 랜서죠. 똑같은 거예요. 보면 택가리 정도 A데이터 1TB 요거 쓰고요. 고객님이 선호하시는 브랜드는 없으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SK하고 요거하고 지금 1TB를 팔고 있는데 요것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안 받아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가격 오르기 전에 요거 구해놨던 거. AS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 AS 5년 되는 제품이거든요. 디램 있는 제품은 보통 5년 되죠. 이게 5년 돼 있죠. 저 디램 있는 제품은 5년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4060 그래픽카드. 그렇게 되겠네요. 파워는 4060이면 연장이 한 600W 정도 돼요. 550W, 600W. 그래서 700W 조금 넉넉하게, 파워는 넉넉한 게 좋거든요.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보드가 제일 작은 거, 램슬롯 2개, 그거하고 요거하고 채 2만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고객님이 이걸로 선택하셨어요. 뭐 2만원이라도 아끼려면, 그런데 화모형은 아직 AM 포스캣, 5500GT,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나는데, 7500F 쓰시면 일단 게임용 쓰시잖아요. 사무용을 지금 AM5 소켓으로 잘 쓰진 않죠. 가격대가 있으니까. 완전 A보드보다는 요거 정도면 1, 2만원 돼가지고 요거 정도 되면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죠. 야, 이건 A보드인데도 요게 슬롯 2개 있네요. NVMe 슬롯. A보드에 보통 한 개가 많죠. A보드는 램 슬롯도 4개가 해가지고 PCI 익스프레스 3.0인데 요런 촌스럽지만 방열판도 주거든요. 이거 붙으면 안 떨어지니까 잘 붙여야 돼요. 보드가 H보드 제일 싼거 말고 다 쓸만하죠. 바이오 스타크도 쓸만하고 한데 선호하지를 않죠. 그런 거 빼고 위에 가격들 일반 선호하는 브랜드들 중에 제일 저렴한 것보다 한 1만 원보다는 비싸고 2만 원 차이 안 나더라고요. 1만 8천 원 그 정도 차이 나던데 게임용 쓰시면 이런 걸로 가도 괜찮죠. 일단 나사는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찾으려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플라스틱 꽂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또 플라스틱 꽂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은데 딱딱 꽂는 거 오래 쓰다 보면 부서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줄 끊어져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거보다 나사만 안 잊어버리면 이런 게더 안정성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자제품 결착하는데 플라스틱으로 잘 쓰지는 않죠. 그다음에 쿨러. 쿨러 이거 왜 하얀색이야? 쿨러 잘못 들고 왔네. 하얀색이네요. 색깔을 보고도 엉뚱한 거 들고 왔네. 뚜껑에 아무것도 없죠. 하얀색은 아까 하얀색 동그라미 돼 있었거든요. 발포스 티로폼 요거 이게 단가가 싸서 그런지 알았더니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이 구독자님께서 요게 더 비싸대요. 그런데 이게 충격 흡수 면에서 더 좋죠. 일반 스티로폼 같은 거보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충격 흡수가 좋아도 아 조금 그래요. 저런 건 ESG, 아리백 그런 것들 있죠. 친환경 그런 거안 하면 규제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생산 시설에서 연료를 뭐 화석 연료는 쓰냐 그런 거 차이죠. 그래서 이런 거 포장재 만드는 회사들이 또 규제 받으려나. 자, AMD는 밖으로 오겠죠. 이렇게 인텔 맞나 맞겠죠. 이렇게 기본 썸을 제가 별 차이 없다고 했죠. 테스트 한게 있어요, 영상에. 썸을 안 바르면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똥 썸을 들고 있는 검색 있죠. 그거하고 요런 썸을 하고도 온도 차이가 조금은 나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때 한게 에이맥 우리나라 거 그거하고 예전에 또 영상인데 그때는 그리핀 Z9인가 썸을 그걸로 테스트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짜 다 비슷해요, 써보면. 그래서 기본 썸을도 충분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업장에서 기본 썸을 쓰지 말고 최소한 업장이니까 그냥 말통, 그큰 통, 벌크 통 있죠. 퍼서 쓰는 거. 본 썸을이라도 사서 쓰라. 썸을이 왜 차이가 없냐. 그러시는 글들이 있는데 거의 차이 없어요. 뭐한 1, 2도 차이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 화장품도 샘플이 품질이 엄청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샘플은 그 실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테스트 제품이죠. 제조사에서 주는 써멀도 어느 정도 좋은 거 주겠죠. 제조사에서 주는 써멀이 안 좋다 그러면 써멀 좋은 거 주는 쿨러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쿨러 회사 제품이 많이 팔리겠죠. 써멀 종류보다는 써멀을 잘 발라주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밑에 스티커 이렇게 뗀 거 이렇게 같이 놔둬야 확인할 수 있죠. 레몬 에센코 클레버 지금은 문제 없는데 삼성도 예전이고요. 초창기 그 다음에 마이크론 램이 특정 주차 문제가 있었죠. 업자 입장에서 한번 그러고 나니까 좀 쓰기가 끓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SK하이닉스 램은 불량 이슈 그런 게 보고된 적이 없죠. 웬만하면 지금 그것만 쓰고 있어요. 하이닉스 칩세트라는 거 패트리얼이나 에센코어 그런 것만 쓰고 있거든요. 케이스는 아쿠아입니다. 베이븐 BABEN 베이븐이라고 하죠. 다벤 독일식 영어를 배워서 그래요. 독일식 영국식 영어를 배워서 그래요. 데이븐이나 다벤이나 뭐 알아만 들으면 됐죠. 데이븐 세 글자고 다벤 두 글자잖아요. 아쿠아 선택하셨습니다. 요즘에 다른 가게도 마찰까지일 거예요. 어항이 제일 많이 나가요. 저렇게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 앞쪽에 바깥쪽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정리하고 어항을 더 늘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항이 주면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특색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 같이 보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나눠진 것 있죠. 이렇게 위에 보이는 거 안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조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화가 아예 뒤쪽으로 가거나 부품을 저도 장사꾼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뭘 시키죠? 케이스를 또 집으로 시켰었어요. 이번에 또 아쿠아리움이 가가지고 무슨 아쿠아리움을 시켰냐고. 아쿠아리움이 이렇게 통으로 요즘엔 아쿠아리움이냐고 집에서 연락이 왔네요. 이상한 거 왔다고. 예전에 제가 메인보드를 한번 잘못 시켜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거 박혁포예요. 이름이 박혁포 돼 있으니까 무슨 박혁포를 사냐고, 대포알은 안 사냐고 그렇게 약간 놀림을 당한 적이 있는데 또 집으로 시켰네요. 또 놀림 당해야겠네. 아쿠아리움 왜 집으로 갔지? 정신이 없어요. 그거 주소 확인하. 자, 요건 앞쪽에 쿨러를 달 수가 있죠. 제일 작은 보드 했을 때 쿨러를 달 수 있고 요건 보드가 옆으로 한 칸 더 크죠. 그래서 앞쪽 쿨러가 안 달려요. 이렇게 쿨러 공간을 이미 침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탠드오프가 쿨러 있는데 박해요. 이것도 나름 아이디어 상품 쿨러를 한 개밖에 안 주죠. 다른 데는 같은 값에 세 개를 주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쿨러 닿는 데를 뒤로 툭 들어가게 해가지고 보드가 앞으로 엎어지게. 그런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드 뒤에 쿨러가 돌잖아요. 용도에 맞는 크기 케이스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요건 요렇게 쓰시면 돼요. 앞쪽에 쿨러 안 달고. 쿨러를 안 다는 게 아니고 쿨러를 못 다는 거죠. 안 달기도 하고 고객님은 그래서 쿨러 없는 거 그러셨고 7500F는 발열이 엄청 작죠. 라이젠의 역작이죠. 5600, 예전에 2600, 3600, 5600, 7500F까지 내장 그래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내장 그래픽 있는 모델을 일반 이름을 쓰고 없는 모델들을 F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라이젠도 그래서 7500F가 됐는데 자, 요렇게 보드는 잘 못되고 카는 일반 등급이에요. 카를 조금 더 올리면 가격대가 더 올라가죠. 일반 등급 80 플러스 등급 그냥 81 플러스, 83 플러스, 85 플러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80 등급 하는데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효율이 난다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파워들이 더 싸요. 아무래도 파워가 여기 검정 인정 받는다고 꼭 더 좋은 건 아닌데 받은 제품들은 그 인정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어차피 이것도 샘플 보내가지고 샘플로 테스트 할 거 아니에요. 전체 양을 다 검사하지는 않을 거고 간혹 가다가 패스미나 이런 것처럼 랜덤 검사를 하나? 아마 검사 비용 아닐까요? 그 등급 받는데 케이스가 이렇게 의왕 케이스 중에 제일 작죠. 보드가 꽉 차죠. 이거는 풀 ATX 사이즈는 안 들어가는 거고 마이크로 ATX 사이즈 중에도 조금 큰 거 쓰면 이렇게 바닥까지 되죠. 마이크로 ATX 사이즈 MATX 사이즈 해가지고 더 짧은 것들도 있거든요. 거의 ITX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ITX보다는 약간 크고 그런 보드들이 있거든요. 여긴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면 추가로 손이 안 들어가요. 이수님은 예전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견적 좀 내달라. 오케이, 견적 탁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품 있냐? 바로 조립할 수 있는 부품 들고 있죠, 항상. 그 정도는. 작은 도시에 작은 컴퓨터 가게라도 바로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베스트 셀링 그런 부품들은 들고 있죠. 그러면 잠시 후에 방문하겠다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바로 구매하셨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응답을 못 해드린 건 있는데 그거 빼면 10분 만에 구매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오셔서 케이스 보시고 쿨러 보시고 견적에 부품 같은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거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신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더 오래 걸렸죠. 그래픽카드 4060입니다. 같은 등급인데 제조사가 여러 개 많죠. 성능은 다 갖다 보시면 돼요. 이거 비닐 떼주시고요. 얘도 떼고 앞에도 떼고 고객님 떼시라고 이거 붙여주면 안 돼요. 이거 고객님 안 뜯어요. 이거 뜯을 정도로 잘 아시는 분이면 직접 사셨겠죠. 못하시는 분이니까 영업점이 왔겠죠. 그러면 이거 또 뒤에를 안 뗐구나. 이건 맨날 떼고 꽂아야 되는데 이게 대입은 제품들 다른 제품들도 있고요. 보드가 딱 맞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떼기가 힘들죠. 조금씩 흔들어서 떼야 돼요. 안 그러면 보드 상해요. 그래서 미리 떼고 해야 되는데 매일 깜빡하네. 이건 녹화하면서 해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조용히 혼자서 하면 잘해요. 이러고 막 니프로 끊어내고 하던데 살짝 흔들면 돼요. 보드 안 되게 밖으로 해가지고 밀면서 물론 좀 오래 걸리지만 여러 번 해야 되죠. 이러면 오케이 살짝 흔들면 떨어지거든요. 그래픽카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성능 같거든요. 제조사마다 엔비디아에서 칩셋은 받았으니까 발열, 소음 이런 것들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열이 작게 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그냥 그래픽카드 저렴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를 불량으로 만드는 데는 없거든요. 고장이 어느 회사가 잘 난다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초기 불량 그런 것들은 AS 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회사가 특별히 불량률이 높다 그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찾아봐도 안 나오고요. 어떤 회사가 소음이 작다 쿨링이 좋다 그런 건 있더라고요. 같은 등급에 대해서도 2열이 있고 3열이 있고 1열짜리도 있는 거 있죠. 낮은 등급에는 다 2열 만들 때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뒤에 케이스 팬도 DWM 아니고 메인보드에 펜에 꽂혔고 핀 3핀이고요 뒤에 거. 그러면 전압으로 조정하는 거 나중에 파워 요만큼 가지고도 X3D로 갈 수 있거든요. 7800X3D 더 낮은 거 나올라나.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단종이라고 해야 되나 비싸죠. 그래가지고 쓸만한 제품이 없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혹시나 하시면 CPU 정도 그러면 700W 해도 충분하거든요. X3D도 전기를 그렇게 무식하게 먹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윈도우 11이 문제가 많았었죠. 게임할 때 프레임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특이한 이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컴퓨터 사용만 된다면 TPM 모듈 있는 컴퓨터 옛날 컴퓨터들 말고요. 벌써 옛날이라고 해도 몇 세대부터 있더라. 어느 정도만 가도 TPM 모듈 다 있죠. 이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11을 이제가 아니고 한참 전부터 써도 됐죠. 근데 불편하시면 10 쓰시면 되고. 아이고 오래 걸렸네요. 요것도 비닐 떼버리고 처음에 좀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왜 오래 걸리는지 알았다. 처음부터 안 하면 안 돼. CPU 보조제는 또 안 꽂았네요. 이거를 처음에 꽂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꽂고 하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처음 메인보드 넣을 때 이거부터 꽂고 해야 되는데 여기 요즘에 위에 넓다고 케이스들이 위에 넓은 것들이 많죠. 여기 위에 고리도 대각선으로 돼 있네요. 손 넣기 쉬워라고. 케이스 회사들은 자기들이 설계를 하려나 안 그러면 만들어진 데 주문만 하려나 OEM으로. 아쿠아리움하고 똑같이 생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에. 아 OEM 맡겨가지고 앞에 전면 모양 안 그러면 마크만 옆면 뚜껑에 마크만 추가로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안 그러면 같은 거는 같은 회사인가. SK도 그렇고 외국계 자회사 있죠. 솔리다임이나 SN코어나 솔리다임 클레버 이런 제품들 SK하고 똑같죠. 케이스 같은 것도 혹시나 그런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정보가 없어요. 그런 것들 찾아봤는데 이것도 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그럼 좀 있으면 모니터 뜨겠죠. 화면 들어왔죠. 이제 정상으로 부팅되고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잘 되네요. 잘 들어오고 스위치 다 잘 되고 LED 잘 들어오고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팅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6000원이 잡히네요. 이거 자동으로 메인보드에서 오버클럭 해주는 거죠. 1600인데 6000 잡히네요. 이렇게 AMP 이거 뭐 XMP 같은 그런 거죠. 이거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이렇게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